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 이제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지를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 이미지를 이제 저희가 좀 사용을 할 건데, 일단은 여기 이미지 일러스트에 불러왔으니까, 여기 자, 아트보드. 여기 보시면은 요 네모나게 사각형 그려져 있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저장을 할 때, 요 일러스트레이터로 저장을 할 때, 에펙에서 인식이 되는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요만큼이.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에펙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이즈가 풀 HD 사이즈이기 때문에 요거 풀 HD 사이즈로 좀 변경을 해줄 겁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아트보드 툴이라고 있어요. 요거. 이 아트보드 툴을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는데, 여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아트보드 사이즈가 위드스하고 헤이트라고 해서 210에 297, 자, A4 사이즈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 픽셀로 좀 바꿔줄 거예요. 1920 픽셀에 픽셀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 1920 픽셀에 자, 1080 픽셀로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1080 픽셀. 그러면은, 자, 여기 사이즈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아까 전에는 위아래로 좀 기다란 네모였으면 이번에는 이제 가로로 좀긴 HD 사이즈가 좀 되고요. 자, 여기에 일단은 요거는 그래서 여기 픽셀로 1920에 1080 픽셀로 수치 좀 변경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 이미지를 좀 일러스트에서 작업한 것처럼 자, 펜툴로 딴 것처럼 좀 변형을 해줄 겁니다. 뭐 이미지가 약간 좀 깨질 거예요. 이미지가 살짝 깨질 수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그린다라는 가정 하에 진행으로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그냥 연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미지 트레이스, 프로퍼티 윈도우에서 프로퍼티 안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미지 트레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미지를 선택을 했을 때. 이거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은 여기 퀵 액션이라고 해서 요 항목이 보여지면서 얘네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색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의 뭐 10개 미만의 컬러로 만들어져 있어요, 캐릭터가. 그죠? 10개 미만의 컬러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미지 트레이스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16컬러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16컬러. 이미지 트레이스. 현재 셀렉션 툴로 이미지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미지 트레이스에서 16컬러 요거 지정해 주시면 돼요. 16컬러. 그러면은 약간 좀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데, 자, 요거 그냥 무시하시고 OK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읽어드리는 요 창이 뜨면서 얘가 살짝 좀 변할 거예요. 이미지가 커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변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이미지 트레이스가 되셨으면 여기 바로 퀵 액션 부분에 익스팬드라는 버튼이 하나 박혀 있을 겁니다. 자,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요거 눌러주시면 자, 요렇게 일러스트에서 펜툴로 그려진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 다이렉트 셀렉션 툴이에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 그림을 제외한 나머지를 선택해서 지울 건데, 드래그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이미지 캐릭터가 없는 위치에 부분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딜리트 키를 두번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캐릭터만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게 되네요. 자, 이번에는 얘네를 이제 다 분리시켜 줄 겁니다. 셀렉션 툴 다시 선택해 주시고요. 셀렉션 툴. 자, 요거를, 자, 일단 요렇게 좀 빼주시고요. 옆으로 좀 이렇게 빼주시고. 자, 그룹을 해제할 겁니다. 지금 현재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요. 레이어.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레이어 1번 안에 그룹이 있고 그룹 안에 얘네들이 다 별도로 그려져 있어요. 얘네들이 레이어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 각각 캐릭터 하나하나당 레이어를 다 별도로 하나하나씩 줄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여기 오브젝트에 보시면은 언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언그룹 여기 오브젝트 메뉴에 보시면은 언그룹이라고 있어요. 이 그룹을 해지시켜 주시고요. 그룹을 해지시켜 주시고 얘네들만 이렇게 별도로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또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어딘가 또 밑에 색상이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거 일단은 요 상태에서 그룹 오브젝트에서 그룹 한 부분만 선택하는 거예요. 한 부분만. 그래서 그룹 눌러주시고 얘를 좀 이동시켜 볼게요. 이렇게 그랬더니 여기 또 흰색에 이런 부분들도 있네요. 요거는 또 다 지워주실 거니까 요거는 또 다 지워주실 거라서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얘네들은 싹 다 지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얘 하나만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다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하나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얘네들 다 이렇게 선택해서 그룹으로 지정해 주세요. 그래서 그룹으로 다 지정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총 6개 캐릭터니까 이렇게 그룹이 6개가 나와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얘네들 그림을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다 선택을 해주시고 자 사이즈를 이걸 줄여주시는데 사이즈 그냥 줄이게 되면 얘가 늘어났다 좁아졌다 막 이렇게 돼요. 짜부가 됐다가 막 이렇게 되니까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줄여주셔서 줄여준 다음에 여기에 크기에 맞게끔 좀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좀 이렇게 줄여주세요. 이 이미지들은요, 지금 레이어 1번 안에, 여기 레이어 1번 안에 6개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레이어별로 분리를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New Layer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 얘를 눌러서 레이어 6번까지 불러주시면 돼요.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번 누르시게 되면은 여기에 레이어 6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레이어 6까지. 자, 첫 번째 이미지는 레이어 1번에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미지는 여기 선택할 때마다 이쪽에 이제 표시가 되죠. 이 레이어를 레이어 2번으로 옮길 거예요. 레이어 2번으로. 그래서 두 번째 이미지는 레이어 2번에.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는 3번. 4번. 5번. 6번.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별로 다 나눠주세요. 자, 이렇게 레이어를 다 나눠주셨으면요. 여기 1번 레이어. 이게 1번 레이어를 두고, 자, 뭐 위치는 여기다 안 두셔도 돼요. 1번 레이어를 이렇게 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레이어. 얘가 지금 현재 제 거는 건넨 이미지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 다리가 얘가 오른쪽 다리죠. 오른쪽 다리가 앞으로 나와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다리를 여기에 맞춰줍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위에다가 좀 맞춰볼까요? 얘가 앞으로 걸으니까 지금 발 뒤꿈치 부분이 바닥에 닿으면 됩니다. 여기 앞꿈치랑 이렇게.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고
다음에 얘도 두 번째 2번은 여기 그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죠. 위치. 요발 모양 위치를 여기다 배치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 똑같이 여기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그럼 뭔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이게 겹쳐져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다리가, 밝은색 다리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위치 또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또 다음 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예, 붙여주시면 됩니다. 앞꿈치에 맞춰줄 때도 있고, 뒤쪽에, 앞쪽 다리에 맞춰줄 때도 있고, 뒤쪽 다리에 맞춰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이미지 마지막 위치에다가 이렇게 대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이 다 되시면요. 얘를 이 화면 밑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놔주시면은 에펙에서 요게 이제 순차적으로 보여주면서 애니메이션, 걸어가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좀 가운데다 놔주시고, 가운데다 놔주시고, 얘를 일러스트 파일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파일, 세이브 들어가서 여기 일러스트 파일로 여러분들 폴더에다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펙 파일 열어주시고요. 에펙 프로그램 열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자, 그냥 GIF 모션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아니면은 그냥 저걸 가지고 영상, 뭐 MP4나 MOV 파일로 뽑으셔도 되니까 진행하시면 되고. 자, 여기에 프로젝트 요 패널 부분. 여기.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뭐 새로 컴포지션 일단은 아직 안 만드셔도 되고요. 자, 여기 더블 클릭해 주시고, 그리고 자, 여러분들 방금 저장하신 일러스트 파일, 방금 일러스트 파일 요거를 불러오는데, 자, 바로 불러오지 마시고요. 여기 import as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import as. 자, 여기에서 자, 포티지를 여기 컴포지션으로 불러올 거예요. 컴포지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테인 레이어 사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컴포지션이 있는데, 이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은, 얘는 지금 저희가 레이어를 HD 사이즈 안에다가, HD 사이즈 안에다가 캐릭터를 넣어놔서 빈 공간들이 좀 있어요. 그빈 공간들을 없애주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HD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서 캐릭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놨는데, 이 사이즈가 딱 얘한테 맞춰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일러스트에서 위치를 다 옮겨놨잖아요. 그죠? 걸어가는 모션하게 발 맞춰놨는데 그게 다 없어져요. 근데 컴포지션은요, 요 HD 사이즈, 요 풀 HD 사이즈 요 그대로 요 위치에 배치를 해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포지션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임포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스프라이트 애니메이션 레이어에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지금 일러스트에서 그 캐릭터를 6개로, 레이어를 6개로 나눠놨어요. 자, 요거 그대로 뭐 얘네 컴포지션 해놓은 거 요거를 쓴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만들어진 거다 지우셔도 돼요. 요것만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 레이어를 다 6개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요거 다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자, 컴포지션이 있어요. 얘를 밑으로 끌고 와 주세요. 여기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내려놓으시면은, New Composition from Selection 뭐 이렇게 뜨는데, 선택한 걸 가지고 불러오는 거예요. 위에 뭐 Create Single Composition, Multiple Composition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미지 하나당, 레이어 하나당 컴포지션을 별도로 만들겠느냐, 하나로 합치겠느냐라는 얘기인 거고요. 저희는 싱글 컴포지션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옵션에 보시면 요게 좀 중요해요. 이미지 하나당 몇 프레임씩 플레이를 시켜줄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요게. 그래서 지금 보면 요거 2초로 잡혀 있는데 2프레임으로 잡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2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2만 여기에 2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시퀀스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퀀스 레이어. 이 시퀀스 레이어는 뭐냐면 이 레이어가 지금 현재 저희가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를 순차적으로 배치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시퀀스 레이어를 순차적으로. 그래서 요거 체크까지 해놓고 OK를 눌러주시면요. OK를 눌러주시면 자, 요 6개의 이미지가 순차적으로 배치가 돼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스페이스바 눌러서 봤을 때 이렇게 걸어가는 모션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한 다른 걸로 또한번 다시 넣어서 한 4프레임으로 바꾼 다음에 OK를 눌러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걸어가는 거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션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계속 옆으로 옮기고 해주면 계속 이어서 나가게, 걸어서 이어서 갈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